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계속해서 뭐 평화 회담을 갖고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약간 조금 완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뭐 한때는 또 방산주들 같이 또 엮여서 들썩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LIG Next1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했었던 즉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이러한 수혜 업종들 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수혜 기업들이 오늘 일제히 좀 조정을 보이는 그렇죠. 반면에 네. 그동안 이제 소외됐었던 그러한 업종과 종목군들이 일제히 좀 반등하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LIG 넥스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러한 국내에서도 이제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러한 글로벌 군비 경쟁 확산에 대한 좀 수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제 협상이 계속해서 지금 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 이제 전쟁 이제 종료에 대한 그러한 또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좀 반면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 하락 시에 지금 LIG 넥스원 같은 이런 방산 기업들은 오히려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만일에 뭐 전쟁이 종료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이러한 협상을 통해서 이제 화해를 하고 러시아가 뭐 철군을 한다 하더라도 좀 중요한 글로벌 국가들의 이러한 군비 경쟁 움직임이 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상당히 지금 많은 그러한 유럽 특히나 이제 EU 국가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에게 좀 경각심을 심어줬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각 국가들이 지금 GDP 대비해서 국방비를 지금 증액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GDP 한 1%대 수준만 이제 국방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당장 이제 GDP의 이제 2% 이상으로 지금 상향 조정하는 그러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덴마크를 비롯해서 유럽 각 국가들 또 이제 중동의 뭐 사우디라든지 이러한 국가들 그러니까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국방비를 지금 이제 늘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쟁이 뭐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산 기업들 특히나 국내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 향후에 지속적인 이제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지금 8조 원을 지금 상회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뭐 사우디를 비롯한 이런 해외 수주 급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청궁 2 관련해서 4조 원대 규모의 또 수주 계약을 또 체결한 바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굵직굵직한 수주 계약이 나올 때마다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올해 방산 수주가 지금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 갱신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러한 방산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수주 산업이라 봤을 때 계속해서 수주잔고 증가 추이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레벨업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거점에는 사실은 분쟁 지역들이 지금 있기 마련이고 앞으로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 끝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분위기로 글로벌 이제 군비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LIG 넥스원 여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주가가 한8% 가까이 좀 크게 하락을 했다. 제가 오전에만 봤을 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네. 8%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3% 정도까지 주가가 좀 줄였어요. 낙폭을 좀 줄인 모습인데요. 지금 한 매수가로 한 7만 원대 정도 수준, 그러니까 60일 이평선 좀 위치한 가격대라고 할수 있는 한 7만 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지금 증권가에서는 뭐 목표 주가를 뭐 15만 원 선까지 지금 현재 주가의 뭐 두 배 수준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3조 원대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수주잔고가 8조 원 수준인데 만약에 올해 10조 원 이상까지 수주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7만 원, 목표 주가로는 우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 이상까지 시가총액 2조 이상도 충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목표 주가나 8만 원 정도 선, 그리고 손절 가격은 한 6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IG DAX1 매매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J컨텐트리는 오늘 지금 4%대 5% 가까이 지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자, 좀 분석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J컨텐트리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러한 지금 프레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이러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좀 기대감, 향후에 이로 인해서 뭐 극장 사업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이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위드 코로나 좀 수혜 기업들이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시기의 문제이지 과연 이제 올해 상반기냐 아니면 하반기냐에 대한 문제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시기가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하락 시 지금 시점에서 J컨텐트리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올해 넷플릭스 뭐 오리지널 향으로 한 4편, 티빙 향으로 한 3, 4편 정도의 그런 흥행 성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올해 제작 편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후에 뭐 아시다시피 지금 특히나 이제 이런 콘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제작 편수 자체가 크게 좀 줄어들면서 지금 뭐 연간 그 제작 편수가 한 15편 정도에 불과했었는데요. 지금 올해 지금 제작 편수가 최근에 이제 2년에 한 2배 정도 수준인 한 30편 이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캡티브향 편성도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향후 추가적으로 OTT향 판매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올해는 점진적으로 지금 분기별로 이러한 좀 나아지는 그러한 좀 모습이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완화가 되고 또 정부의 사실상 지금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거리두기는 좀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네. 지금 뭐 김부겸 총리도 지금 기존에 코로나에 대해서 1급 그 감염병 그 등급을 부여를 했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 부분도 좀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와 뭐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었던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국가들도 최근에 점진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좀 접어든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아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이제 극장 부분 쪽에 실적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좀 턴어라운드의 시점이 다 좀 늦춰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주가 하락 시에 대표적인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반기에 좀 실적 개선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미리 그런 선점하는 의미에서의 매수 관점이신 건 거죠? 네네. 네. 자, 그리고 사실 그동안은 왜 오징어 게임 흥행하면서 그 관련사 제작 뭐 이런 기획사들이 같이 뭐
등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그 드라마들은 흥행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 주가 네. 상황도 예전만 못하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이콘텐트리는 그 뭐 앞으로 제작하는 편수들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뚜껑 열어봐야 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적인 분위기는 하반기쯤에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 네네. 우선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기업들이 사실 뭐 오징어 게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테마성 그런 이슈로 인해서 많이 주가가 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거기는 또 이제 유동성에 좀 영향도 있었죠. 그렇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지금 이어지면서 그러한 이제 콘텐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다소 좀 꺾이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좀 버블이 좀 상대적으로 좀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런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즉 이제 뭐 극장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실질적인 수치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쪽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역시 매매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뭐 제이콘텐츠 같은 경우 오늘도 한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네. 상황인데요. 물론 매수가로는 한 5만 4천 원 정도 선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8만 원 정도 선까지 좀 크게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최근 저점이 이탈하는 한 4만 8천 원 정도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또 많이 떨어진 종목입니다.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 관련주들 많이 오를 때 함께 많이 또 상승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뭐 좀 오늘은 한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네, 앞서 뭐 모두 말씀드린 바 같이 오늘 사실 뭐 시장이 뭐 워낙에 좀 강세장이죠. 네.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상승했었던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네.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한국가스공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락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거의 뭐 차트 흐름 보시면 국제 유가와 거의 동일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이제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120불대에서 지금 90불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네. 가스공사의 주가도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국제유가에 좀 연동하는 그런 커플링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제유가 변동과는 좀 디커플링될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올해 실적 개선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지금 추정치가 그러니까 국제유가 추정치가 한 80불대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90불대라고 한다면 80불대 이상에서는 충분히 지난해 대비해서 개선된 실적을 좀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격하게 뭐 국제유가가 과거 뭐 60불, 뭐 70불 때까지 급격하게 뭐 하락하지 않는 이상 올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실적 개선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지금 유가 상승과 함께 뭐 미얀마 가스전이라든지 GLNG 같은 이러한 수익성 개선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예상치 못한 이러한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주가 역시도 크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상당히 좀 상향 안정화된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올해 상반기에 계속해서 흐른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실적 개선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지금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7% 정도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배당 매력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즉 이러한 고배당 매력이 주가의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사업도 모멘텀도 있어 보이는데요. 뭐 수소 플랫폼도 뭐 시작하는 모양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러한 부분은 뭐 추가적인 뭐 모멘텀으로 뭐 작용할 수는 뭐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좀 국제유가에 연동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에너지 가격에
이 회사의 지금 실적이 연동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단기적인 국제유가의 급등락보다는 지금 국제유가가 상당히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수익성에 도움이 된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한국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지금 매수가로는 현재 가격 부근에서 한 4만 원대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7%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 경직성을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으로는 4만 원,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으로는 최근 저점 52주 신저가 부근인 3만 4천 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시장 이제 내일로 또 장을 마치겠는데 어제 오늘 좀 상승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장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는 충분히 선반영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이미 다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된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어제도 미국의 FOMC에서 0.25BP 지금 2% 지금 기준금리를 또 인상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러한 악재 요인들이 충분히 시장에 선반영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향후에 추가적으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시장이 좀 안정화 기조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와이라노 종목들 LIGNX1, J컨텐트리 또 한국가스공사까지 모두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